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3월 16일입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네요. 자, 어제 선생님이 이제 책을 좀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다 가져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초 과목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또 조경 한번 겉다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조경. 선생님, 우리 건축인데도 조경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건설 교과이기 때문에 조경도 포함됩니다. 자, 성격. 자, 세개 봅시다. 자, 조경 과목은 여기에 보시면 조경 설계, 조경 시공, 조경 관리, 실무 과목을 이수하기 기초 과목이다. 무슨 말이죠? 조경과 교육계 입문서 총론적인 성격. 선생님도 이거 모르겠는데 한번 이 책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좀더 구체적으로 조경과 교육이니까 아마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조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이다. 이런 것들. 자, 성격이 나왔고요. 자, 또 봅시다. 자, 목표. 자, 목표.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조경의 개념과 대상을 알고 조경가의 소양과 윤리 등의 가치 기준을 이해하고 조경의 직업적 태도와 가치관을 습득한다. 됐고요. 또 조경의 양식과 경감 이해에 대해 바탕으로 조경 설계 기본 지침을 갖고 현재 이렇게 구분한다. 그다음에 조경 재료의 분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익히고 아 이거 대충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경에 대한 과목은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따리 식으로 그냥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조경 선생님도 지금 이거 땄습니다. 필기는 됐고요. 지금 실기만 시험 치면 됩니다. 자, 조경 기능사 4 무조건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경 기능사 꼭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내용 체계. 아, 조경의 개념과 공간에 의해 조경의 양식과 조경 및 그다음에 조경 재료, 조경 계획 및 설계, 조경 시공, 조경 관리 다 있네요. 아, 조경은 이거만 합시다. 이거만 이 부분만 이 책만 있으면 조경 과목 끝날 것 같아요. 영역별 성취 기준, 학습 목표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교수 학습이죠. 자, 교수 학습 조경 전반에 기초 개념을 충분히 지도해서 학생들의 전의, 학습 전의를 향상. 여러분들 학습 전의가 뭘까요? 학습 전의가. 이걸 배움으로써 다른 교과목과 연계가 될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의 지역 환경. 계절적 특성, 당연하죠. 겨울에 할수 없죠. 근데 학생의 수준,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조경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을 적절한 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세 가지를 적으시오. 와, 바로 대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지역의 자연환경, 계절적 특성, 학생의 수준, 맞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울산에 모뭐그 농교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 되게 다 했네요. 거기에는 어떤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경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장님께서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부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따와서 그 비용 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태워서 가는 거죠. 현장 견학 수업.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산업체와 학교와의 협업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면 나오죠. 산업체하고 학교의 서로의 장단점. 회사에서는 뭘 좋아요? 젊은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학교에서 뭐가 좋아요?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는 교육을 직접 실무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배울 수 있다는 거. 말 잘합니다. 자, 가재 유수, 이런 것들. 계열사로 산업체 견학. 맞죠? 산업체 견학. 자원 인사 한류. 전시회 관람.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조사 및 발표에서 다양한 하려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그래서 발표 점수를 할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평가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 평가와 동요할 수 있는 동요 평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규모 프로젝트 수업도 있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뭐다? 맞죠? 모둠을 구성한다. 뭐다? 직시오 모형. 자, 아시겠죠? 자, 평가는 어떻게 하냐? 이제 평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모든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모범 답안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계획해서 보고서, 발표, 사례조사, 적용 재료, 조교의 특성. 이거 조교기능사 선생님들 준비하세요.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포트폴리오가 뭔데? 포트폴리오가 결과입니까? 아니면 과정입니까? 그렇죠, 과정입니다, 과정.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포트폴리오, 내가 했던 것들. 1차 시부터 17차 시까지, 뭐 그런 것들. 자, S등급이 뭐뭐인지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사례와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SAP. 자, 시험 문제 찍어드릴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왜? 지금 A, B, C, D, E 5단계죠? 아닙니다. 이제 바뀝니다. SAP로. 예,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새벽부터 3월 16일입니다. 자, 조경 기능사 수업을 했고요.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구독자가 2,000명이 됐네요. 2,000명. 참 신기합니다, 저도. 저도 참 신기하고요. 이걸 보니까 뭐 채널 분석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뜹니다. 예. 야, 수익도 있는데 말안 할래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 쭉쭉 올라갑니다. 예. 계속 올라가네요. 지금, 아, 기능사. 아, 기능사 시험. 실력 주 기능사. 예, 여러분들 지금 기능사 선생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많이 올라가는요. 자, 어쨌든 오늘 3월 16일입니다. 조경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조경이 끝나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채워가 주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건축 기초 실습이 있고요. 이 책을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일반, 그 다음에 공업 일반, 건축 일반.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2015 개정 교육까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맞죠? 대구광역시에서 한 인정교과입니다. 인정교과 다 있네요.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이 교과서에서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도 우리 화이팅 하시고 2022년 3월 16일입니다. 아침에 벌써 떴습니다. 뜨고 있네요. 자,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배희 쌤이었어요.